이런 시각도 있습니다. 당에서 이제 어떤 뭐 친노 세력이, 그러니까 안철수의 리더십이 좀 약화가 되고, 친노 세력의 입지가 더 강화가 되는 것 아니냐. 이런, 네, 그거는 이제, 시각도 좀 분석, 예측도 있는데. 네, 그거는 맞는 얘기죠.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. 얼마인지. 그리고 또 친노 세력이 이제 나는 안철수를 다루는 방법을 알았다. 내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우기면 안철수는 물러난다. 이런 어떤 거를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나 또한 가지는, 이 비노 세력은 이것에 대해서 일종의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비노 세력을 단결시킬 수가, 집결시킬 수가 있겠죠. 그런 거면 친노 세력이 득세라는 건 뭡니까? 그럼 차기 국회에서의 공천권이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,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친노들이 당권을 잡아가지고, 그 비노들이 굉장히 많이 잘려나갔는데, 민주계가 많이 잘려나가지 않았습니까?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결의 같은 걸할 수도 있는 거죠. 비노가 저렇게 커지면 안 돼. 우리 단결해야 돼. 라는 오히려 작용에 대한 역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. 그럼 오히려 반작용이 있을 그 수도 있겠죠. 당내 어떤 그런 세력 다툼이 훨씬 더 치열해질 수도 있겠다. 당연하죠. 저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을 겁니다. 아마 이번 지방선거는 그렇게 어떤 점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. 그런 거 하면, 광역단체 선거, 후보들은 거의 다 결정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? 호남 빼놓고요. 네. 그런데 여기서 안철수 의원이 하나 더 내놓을 게 있어요. 아, 뭘 내려놔요? 뭘 내려놔야 되는 겁니까? 내려놔야 되는 거는 지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 안철수 신당 사람들은 당원이 적기 때문에 무슨 배심원 제도라든지 여론조사에 의해서 후보를 정하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지금 당에 벌써 한 반 정도가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다는 게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? 그렇다는 건 뭔가 하면 나도 이제 그런 나를 쫓아 들어온 사람들도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질 필요 없다. 혜택을 받을 필요 혜택을 없다. 받을 필요가 우리도 없다. 공정하게 아, 싸우겠다. 예.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뭐 어떻게 돼 나온 비노 계통 또 민주계를 갖다가 전부 다 자기가 흡입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죠. 그게 큰 정치겠죠.